이게 지금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몇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래. 차가 멍청이 되고 있는 야 저 회색 차 저거 그래비티인가 그거 아니야? 야 이거 색깔 대박이다. 우와. 아니 여기가 더 심플해진 것 같다. 여기가 심플해지고 여기가 이게 그래비티 전용 그릴이야. 아. 이게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격, 약간 다이아몬드 색깔 그걸로 된 거 그걸로. 근데 희한하게 다른 차들도 그렇고 여기 라디에이터에 돌멩이 들어갈 걸 생각 안 하고 여기 다 뚫어놓더라. 이상하게 그냥 그게 유행인가 봐. 그러니까 괜찮나 봐. 신기한 거 볼까? 보여줘. 뭐 NFT 이런 거야? 응. 오, 되네. 오. 수배가 좀 있는데, 아직? 이게 신차 맞아, 이거? 구경 좀 하자, 이거. 일단 사진으로 본 거보다는 호스가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색깔이, 이게 잘 골랐다, 야. 색깔이. 잘 골랐어. 그리고 여기 빵이 더 커 보여. 이건 커 보이고, 앞은 좀 심플해 보여. 인천에서는 이거 한 대 돌아다니겠다. 여기 색깔이 이 색깔하고, 여기도 잘 어울리네. 요게 이제 그래비티 요 색깔 이제. 요건 하이브리드 전용. 하이브리드만 이 컬러가 나오고. 그 뭐지 이 컬러하고 이 컬러가 왠지 현대자동차 그 공장 잠바 같은 거 보면 현대스러워. 이게 기계적인 느낌이 좀 있고. 자 선루프도 두 개나 있고. 이건 선루프야 창문이야? 선루프야 열려? 응, 열려. 공기청정기도 있던데 얘는 없네. 아 그거는 컴포트인가 뭐 넣어야 되니까 내가 두 개를 뺐거든. 컴포트하고 고급 오디오는 뺐어. 그거 빼고는 다 들어간 거고. 거의 최상급이구나. 야 USB C 타입도 여기 딱 달려 있고. 양쪽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야 220V도 아예 있네 여기에. 200 같으면은 뭐 돌릴 수 있는 거야? 튜브 정도밖에 못 돌릴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인승? 아니 9인승. 뒤에 이제 싱킹 스틱. 짐 있어서 밑에 그래, 바닥에 밑에 하나 더 있어. 이게 하나 더 올라오면 사연. 얘는 여기 슈퍼챗 있고. 여기 아마 USB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아마. 어디 하나 더 있는데 찾아봐야 돼. 여기 컵홀더 근처 어디 있겠지 뭐. 있을 거야. 요번에 원래 있던 거냐 이거? 예전에 너 타던 카니발도. 아니, 거기는 아예 없었어. 그지? 이런 것도 생겼네. 야, 그걸 막 뜯어버린단 말이야? 다 뜯어야 돼. 참을 수 없어. 나는 저런 거는 오랫동안 놔두는데. 우리는 다 뜯어야 돼. 어제 안 뜯었구나 이거를 아직. 야. 2월에도 있어. 잘 해놨다. 2월에도 그 커튼이 있어. 그리고 이번에 카니발 이게 바뀐 게 좋은 게 뭐냐면 예전 카니발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접혔어. 앞으로 그렇지? 그다음 이렇게 이게 짐을 실을 때 이렇게밖에 안 접힌 거야. 이거를 눕히고 앞으로 밀으려면 들어가야 돼. 저 앞에 있는 걸 당겨서 밀어야 되거든. 그렇지. 여기 이제 선 이제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같이 올라가네. 이것도 같이 올라가. 그래서 당긴 상태에서 밀면은 그래서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기가. 그러네. 완전 밀착되네. 그러니까 저 2열도 앞으로 더 밀면은 얘네가 그럼 얘는 또 가? 더 가는 거지.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아예 공간을 영상 한 장면 이 정도 되고 누르면 이제 잠기는 거죠. 오케이. 옛날에 이게 7인승 9인승 차들 보는 거보다 3열까지는 그래도 신경 써줬네 이게. 시트가 나쁘지가 않아. 전전도 그랬어. 전전도? 전전도 3열까지는 괜찮았고 이게 좀 내가 그때 못 열어보는데 이 4열이 쓰레기야. 그렇지. 4열은 진짜 형식적인 거지. 그럼 4열을 타면 이제 2열 3열의 레그룸이 되게 좁아져. 이만큼밖에 안 돼. 와. 그러니까 거의 그 제주항공 정도밖에 안 되지. 제주항공. 어쨌든 9명을 태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태울 수는 있어. 그래. 근데 장거리는 힘들어 사실. 단거리 이제 전에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여행 갔다 와서 내가 픽업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전전 걸로 그때는 이제 여기 9명이 다 탔거든. 애기까지 9명 탔는데 그리고 6명의 짐 가방까지 실을 수는 있는데 그 상태로 장거리를 간다. 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만 타는 거는 어떻게든 조금 난데 짐 여행 가방까지 있다 그러면 조금 뭐 어려워. 힘들어. 한
6인승까지는 괜찮겠네. 괜찮아. 6인승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나왔잖아.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짐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6명의 짐을 실을 수가 있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단순 여행이고 사진작가가 6명이 가능해.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이제 가방이 2개가 그렇죠.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인력 운송용 따로 하고 짐 운송용 차가 따로 가야 돼. 그래, 말 나온 김에 원래 너가 이제 전전에도 카니발을 탔잖아. 카니발 타다가 다시 카니발로 온 이유.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9인승을 타야 된다. 그러니까 차값에서 부가세로 환급 받는 조건이 개인 사업자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 요거만 되니까 이 차를 타는 동안에는 기름값에 부가세로 환급 받을 수 있어. 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사실 기름값을 세금으로 털 수가 없어. 그래. 원래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이걸 타는 동안에는 그 휴가비값은 경비처리가 다 되는 거야. 차에 들어가는 거나 정비하는 거, 저기 자동차 보험료, 유지비 요거를 다 경비처리가 가능한 거지. 1년에 1,800만 원인가로 제한이 있잖아. 제한은 있지. 그치? 차가 빼고 1,800만 원인 거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1,800만 원 초과하기가 힘들어.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타도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장비가 사진 찍으러 다니는데 사실은 카메라 가방 하나면 되긴 하지만. 맞아. 이제 그거 외에 거. 이제 조명과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거 막 다 갖고 다니려면 짐이 들어가야 되고. 소렌토가 더 좋기는 해, 사실은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소렌토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넘사벽이네, 세제 혜택이. 그치, 그것 때문에. 일단 제일 큰 건 그거고. 짐 싣는 거는 오히려 소렌토가 더 잘 실려. 아, 그래? 왜냐면 얘는 보다시피 여기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소렌토보다 더 작아, 얘가. 트렁크 공간만 따지면 소렌토가 더 커. 마지막은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 처갓집 같은 경우에는 좀 식구가 많다 보니까 6명이 타야 될 이유도 있단 말이지, 가끔. 그럴 때. 근데 나는 이거를 산 이유가 이제 왜 스타렉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경지가 2.7m짜리가 그치, 있잖아. 그치. 그것도 들어가. 그지? 그것 때문에 너는 이걸 선택한 줄 알았거든. 아니, 소렌토도 근데. 들어가. 들어가? 스포티지도 대가스는 들어가는데 얘도 들어가면은 저 앞에 산타페샤까지 거의 가. 배경지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지 집어넣으면 저 앞에 가운데 있는 사물함까지 사물함 중간까지 온단 말이지. 그래. 배경지가. 그러니까 사실 배경지 그것도 있어. 그래. 근데 배경지를 나는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않고 요즘은 그런... 또 이제 배경지 천으로도 많이 쓰니까. 근데 우리가 사진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시키는 게 겁나 많잖아. 그치. 뭐 갖다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의뢰 사항이 있으면은 차에다가 막 프린터 막 다 갖고 다니고 테이블 다 갖고 다니고 막 이런 게 막 이제 앨범 같은 거 그래. 골프 앨범 이제 행사하면은 앨범 이제 200개. 근데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저번에 72기조가 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야 돼, 앨범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만큼 실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 카니발이 없었거든. 그래서 용달차 보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배경지 써야 되는 행사도 있었어. 그때도 용달차 보내고 카니발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아니 내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산 이유는 근데 지난번에 건 타면서 불편했던 건 너무 시끄럽다. 아, 처음부터 시끄러웠던 거야? 아니면은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 신차 받자마자는 어? 정숙하네? 휘발유 같은데? 이랬는데 딱 1년 지나니까 이제 경기 소리 나면서 그렇지 원래 디젤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럼 방음이 조금 안에 내장재의 그 방음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 운전하면서 유입된다기보다는 주차장에서 걸어놓고, 차 세워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행사장에 일찍 가서 쉬어야 되는데 겨울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놔. 좀 쉬어야 되는데 엔진을 꺼. 춥잖아. 그 엔진을 켜. 그래. 그럼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때는. 그렇지, 민망할 때가 민망한 있지.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켜놓는 거 자체가 5분 이상인가? 그게 불법이니까. 그렇지, 불법이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저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사고 싶다. 근데 이제 가솔린 3.5는 3.5 너무 비싸고, 아 저기가 비싸고 세금이 비싸고 있다. 세금도 비싸고 유지관리비 감당이 안 되지. 마력이 3.5 가솔린하고 얘하고 비슷하더라고. 비슷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내가 저번에 탔던 게 2.0 디젤일 거야 아마 걔는. 근데 걔가 2.0 디젤이 시내가 별로 안 좋아. 시내가? 아니 근데 원래 내연기관 자체가 시내에서 가다서 다는 쥐약이야. 근데 얘는 이제 시내에서도 잘 나오니까. 그렇지. 시내에서 공인연비가 얘가 13.5에서 14까지 돼 있는데 시내에서 만약에 그 정도 뽑아주는 거면 시내 주행이 많은 걸 감안했을 때 기름값 엄청 세이브할 수 있는 거지. 세이브할 수 있지. 와 이거 손잡이 원래 이거였냐?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아니 요 전거는 모르겠어. 근데 아니 요 전거도 같은... 이렇게 느낌 딱 잡았을 때 느낌이란 게 있잖아. 야 손가락 3개 들어간다. 와 엄청 크네. 뭐 손바닥
손바닥만 해. 와, 시원하게 열리는구만. 어? 이 발판도 되게 넓어졌네. 와, 편해, 편해. 운동 나쁘다. 처음에 시동은 이렇게 걸리는구나. 아니, 시동이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어. 아, 배터리 양에 따라서. 만약에 배터리가 짱짱하면 안 걸려. 시동 안 걸리고 그냥 출발이 되고. 야. 헤이기야, 창문 다 닫아줘. 대박. 최첨단이네. 히터 틀어달라면 히터 틀어주고. 이 기능은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음성으로 할 때 좋은 거지. 앞에 운전석에서는 그냥 이게 더 빠르지 않나? 틀 수 있는데 이제 창문 다 여는 거 뭐 내가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어쨌든 뭐 음성도 되고. 근데 이 내비게이션 아이폰 연동이야 아니면은? 아, 이거 자체야. 자체야? 이게 안 그래도 내가 너 이거 유튜브 찍는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애플 카플레이도 돼. 근데 애플 카플레이도 쓰잖아. 이렇게, 이렇게 허드가 있잖아. 가운데 허드에 정보가 안 떠.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이걸 쓰면 허드에 되게 많은 정보가 뜨거든? 고가도로 올라가려면 그래픽이 바뀌잖아. 그것까지 떠 저기. 근데 카플레이 쓰면 그런 게 안 떠. 안 떠? 되게 기본적인 것만 떠. 이제 이런 이제 분할 화면 같은 거. 그래.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뜬단 말이야. 이런 걸 못 써. 카플레이를 쓰면 그냥 여기가 카플레이밖에 안 떠. 그래서 어저께 테스트하면서 쓰다가 그냥 이걸 쓰기로 결정을 했어. 카플레이 안 쓰고. 그래서 카플레이 꺼놨어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쓴 이유가 휴대폰 연동이 잘 되고. 그치, 잘 되고 연락 오고 그리고 딜레이도 별로 없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썼는데. 그치. 저거를 못 쓰는 것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그냥 기아 거를 써야 되네. 그치, 저것뿐만 아니고 여기도 안 나오고 카플레이 써버리면. 카플레이 연결할까? 그 비행기 이거 종이 비행기 이건 뭐야? 요거는 이게 통합이야. 그래서 에어컨하고 이 이제 미디어 아, 컨트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카플레이. 카플레이가 되면 이제 그래 이건 카플레이잖아. 저기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 상황. 여기 요거 보면 돼. 그래 그래. 얘 멍청물이 됐네. 아무것도 안 뜨잖아. 이게 일반 차 됐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뜨는 거야. 이게 지금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몇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래. 이 애플 카플레이를 써면은 차가 멍청이 되고. 반자율주행. 이것도 내비게이션 연동인데 이걸 그래. 쓰면 연동이 안 돼. 헐. 이게 내비게이션 연동이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만약에 얘를 110으로 설정을 해놔. 근데 80도로야. 근데 카메라가 뜨기 전까지 110으로 가. 이 내비일 때는 그냥 110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기아 내비 쓰면 카메라 단속입니다 뜨잖아. 얘가 속도를 줄여. 미리 그렇지. 그다음 그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 그래. 그게 안 돼.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포기를 했지. 전체적으로 다 쓰려면 애플 카플레이를 안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안 써야 되는 거야. 더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 그치, 왜냐면은 매립이 아예 순정으로 나오니까. 대부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래. 그럼 여기 나오고. 오, 정보 떴어 방금. 그렇지. 애플 카플레이 써버리면 되게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안마 기능 있어. 어? 안마가 있다고? 아니 약간 꾹꾹이 같은 느낌. 꾹꾹이? 여기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 지금 엉덩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를 여기서 안 켜도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지가 자동으로 켜져. 켜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얘가 갑자기 뒤에서 막 이렇게 고양이 꾹꾹이처럼 부르는 거야. 기름 꺼주면 842km가 만땅. 어저께 만땅 넣었더니 900몇km 나오더라고. 야, 연비 관리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처음에 되게 정이 안 됐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고만 있어도. 이게 뭐야, 이거? 3D. 우와, 대박이네, 이거.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어. 일단 보통. 근데 엔진이 금방 켜져. 아, 지금 켜졌네? 엔진이 좀 금방 켜져. 지금 꺼졌어. 그러니까 좀 출발할 때 힘이 모자라니까 엔진이 켜진 거야. 아, 말이 많은데. 하이브리드를 살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와, 그 도심에서 그냥 전기로만 갈 수 있겠다 이랬는데. 그렇지. 조금 출력이 모자라 사실. 이 차가 거의 2톤 정도 된단 말이지. 그래, 2.1톤으로 되더만. 그래서 전기로만 처음에 출발하려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약세를 좀 파워를 주면 이제 엔진 시동 딱 걸려버리네. 그래서 시내에서 민폐 없이 주행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빵빵거리는 거 안 들으려면 엔진을 켜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서 좀 실망을 했었다 처음에는. 근데 어저께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니까 정속 주행이 되면 엔진이 또 꺼져. 또 힘이 필요하면 바로 들어오고. 그 바로 속도가 꺼지고. 몇이야? 한 100? 아니 근데 그 평지에서 더 이상 가속이 필요 없다고 되면 그럼 이제 100km에서도 전기로만 가. 그러다가 전기 배터리가 소모되면 그치. 다시 엔진 돌리고 출력이 모자라면 또 엔진 돌리고.
다시 엔진이 켜질 때 얘가 이질감이 좀 있다. 아니 이질감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못 느꼈거든. 근데 이질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켜졌는데 이질감은 못 느꼈거든. 하이브리드를 되게 많이 타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처음 타보다 보니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사실 잘 처음 모르겠어. 모카에서 그 내연기관 타다가 이걸로 갈아타면 조금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적응이 필요해. 그러니까 확실히 적응 필요하고 회생제동을 얼만큼 써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 요 정도 속도에서는 1단계 정도 써야 돼. 1이면 지금 엑셀 밟았다가 뛰잖아. 그럼 이렇게 좀 스무스하잖아. 지금 타격 조인트잖아. 근데 이게 2단으로 올라가면 2단, 지금 2단이거든? 그러면 같은 속도에서 바로 서. 이렇게. 부하가 걸리듯이. 부하가 걸리는 거지. 확실히.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 지금 여긴 되게 속도가 낮잖아. 그래, 그래. 이제 보통 시내 주행에서 3단을 키잖아. 그럼 이제 울렁울렁 거리고 이제 3단 켰어. 울컥, 울컥. 3단 켰어, 이제. 시내에서 요 정도로 가고 있다가 뗐다.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그래, 그래. 훅 하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몇 단을 써야 될지는 조금 이제. 그거는 사용자가 하면서 선택을 해야겠네. 찾아봐야 돼. 내가 몇 단을 쓸지, 얼만큼을 쓸지 찾아봐야 되고. 스마트 회생 제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충전이 어느 정도 되잖아. 나는 회생 제동이 있다 생각하고 악셀만 뛴 거야. 근데 갑자기 충전 다 됐다고 회생 제동을 그냥 지가 꺼버려. 다 되면 또 꺼요 얘가. 자동으로. 그래서 갑자기 차가 쓰다가 내리막길에서 훅 간 거야. 그래, 그래. 깜짝 놀랐어. 꺼집니다라고 알려는 주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 처음에는. 그치. 엔진이 사실 좀 시끄러워. 가솔린인데도 엔진의 느낌이. 근데 좋은 엔진이 밖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리는 느껴지네. 얘가 디젤 같은 느낌이 들어. 아예 디젤까지는 아니다. 아니, 아니 이게 처음에 찾던 디젤. 아, 신차 디젤? 신차 디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엔진이 진동이 있어? 라고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에는 이게 엔진 없이 가다가 아까는 내가 이질감이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 주행하고 있을 때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에 대한 이질감은 없는데 급가속을 해서 엔진이 돌잖아. 그럼 갑자기 어우씨 시끄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아주 익숙하게 돼버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혹시, 그냥 모르겠지. 모르고 그냥 타잖아. 모르겠지. 그때는 모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지금 이제 그냥 내연기관만 타다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탔으니까 지금 조금 이제 느낌이 우와 계기판도 바뀌었어. 오오오 좋은데? 지금 요게 그 뭐야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뭐 가속감이 뭐 경차 같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에코모드일 때. 에코모드일 때는 진짜 경차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 그래. 좀 이렇게 좀 너무 느리고 반응이 느리고 이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엔진이랑 모터가 풀가동이거든. 그때부터는. 너가 이거 산다고 했을 때 1.6이어서 그 큰 차를 이게 얘가 굴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 일단은 이제 내가 맘 놓고 밟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는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너가 밟을 때 이게 풀악셀 느낌이 아니면 아니 아직 풀악셀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힘 남아도네. 힘 남아도. 그러니까 얘가 마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돌리고선 셀을 밟으면 뭐 가속감에 좀 없는 것 같아. 숫자로 봐도 250마력짜리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에코 모드로 놓고 밟으면 에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 근데 그래. 내가 매뉴얼을 보니까 에코 모드일 때는 무조건 연비 운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터가 보조를 해주거나 엔진이 보조를 해주거나 약간 요 정도인 거지 얘네들이 모든 마력을 다 쓰는 게 아닌 거지. 근데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그때부터는 연비 내팽겨치고 그래? 엔진 풀로 쓰고 모터 풀로 쓰고 봉인 해제네. 봉인 해제인 거지. 바꾸면 이제 스포츠로 바뀌어서 빨간색 스마트가 있어. 스마트가 되면은 내가 연비 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얘가 연비 운전을 해. 내가 또 밟으면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나타처럼 이제 저기 상태로 풀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풀리고 그게 되는 거지. 스마트 모드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운전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야 새 차라 사람들 쳐다본다. 야 새 차라. 네. 내가 자꾸 이거 뺑뺑뺑이 도니까 쟤는 뭐 하냐 쟤는 이수부신가 보다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에 그 한쪽에 옵션만 뺀 상태의 금액이 5,800만 원? 5,400만 원. 카니발이 수입차하고 국산차를 통틀어서 대체할 차가 없잖아. 아니 저건 시에나 있지. 그 국산차 대비에 그 편의장치나 전자장치 이런 게 너무 취약하니까. 그치 그치 옵션. 그러니까 수입차의 감성. 그러니까 이 차는 수입차다 약간 그런 거랑 이제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기 뭐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격도 훨씬 더 좋고 연비도 훨씬 더 좋고 이런 건 있지만 나도 안 타봤지만 내장재나 이제 비교 이제 우파TV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내장재나 옵션은 사실 좀 구리지. 아. 이 차에 비해서 운전 보조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이런 게 이제 시에나가 조금 더 떨어지고 얘보다 얘는 이제 거의 자율주행이라 손만 얹어놓고 있으면 거의 간단 말이죠. 혼자 그래. 혼자 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옵션이 좀 떨어지고 카니발을 대체할 만한 차가 뭐 시에나나 오디세이 뭐 이 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산에서는 없잖아. 국산에서는 없지. 뭐 이거를 스타렉스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카니발은. 스타렉스는 대놓고 업무용 차 느낌이 나지. 업무용. 이거는 이제 약간 패밀리카도 쓰면서 업무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그렇지. 그런 차니까. 어, 너 가야 되겠다 이제. 아, 아무튼 새 차 산 거 축하하고 앞으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돈도 많이 벌고. 오케이. 와, 이거 밟아야 되네. 밟아야 돼. 그냥 못 내리겠네. 밟는 게 훨씬 편하네. 오케이.